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직맨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털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뮤직맨, 음악인이죠. 음악인.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봅니다. 스털링 바이 뮤직맨. 저희가 이제 뭐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 그 딱 그 있잖아요. 서브 브랜드들. 아이, 네. 최고 스털링. 네.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콰이어와 뭐 비교할 만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털링이. 그 가격대도 50만원 이하의 그 가격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타들 중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게 실화예요? 네, 실화입니다. 389,000원. 아니 그러면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138이요? 100짜리 하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50만원대 이하 이 가격대가 스콰이어에서 보자면 어피니티 시리즈랑 거의 지금 가격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스콰이어는 졌는데 그럼? 벌써 졌나요? 아, 졌어요. 이게 네. 나 이게 치면서 네네. 한 80만원을 하겠지?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오늘 CT30HSS를 할 건데 요게 389,000원이고요. 할인 적용된 가격이. 이것도 20%가 된 거예요. 네. 원소가가 48만 6천원. 다음 시간에는 같은 거에 싱싱싱을 할 건데 이것도 가격 똑같아요. 38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우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야 이거 한 80쯤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80만원쯤 하는 모델을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고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 5월에 했었는데 딱 5월 이맘때 했었네요. 그때 선생님이 뮤직맨의 스트라토캐스터 1954 아, 드렸었고 몽골몽골하다고. 네, 저는 중뮤, 맥펜, 용쟁호투 중국 뮤직맨과 멕시코 팬더가 지금 호각을 다투고 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가격대가 이제 멕시코 아, 팬더랑 비슷한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그 10점 만점인데 1점 책이었을 때 둘 다 9점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이미 저희가 인정을 했던 모델인 거죠. 아 이거는 그게 이 끝판왕인 것 같은데. 네, 커틀러스 시리즈인데 이 커틀러스가 단검이라는 뜻이잖아요. 단검. 네. 그래서 예전에 뭐 했던 커틀러스 중에 네, 그 뭐 은장도 에디션 뭐 네. 이런 한줄평이 나왔던 모델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종종 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38만 9천원이라는 아주 착한 가격에 스털링 바이 뮤직맨 커틀러스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험싱싱에 이어 싱싱싱까지 2시간 연속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뭔가 약간 엔트리급 기타 입문용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정말 호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모델들입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486,000원에 권속과의 할인가 389,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전장이 98cm, 무게가 아 그리고 이게 이 헤드가 그거예요. 라지 헤드예요. 아, 네, 라지 헤드.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 뮤직맨이 더 작아요. 헤드 작은 거 아시죠? 이게 라지 헤드라는 것도 예, 진짜 웃기기는 예, 한데 예, 예, 이게 어쨌든 라지 헤드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사이즈가 뮤직맨이 작으면 94까지 내려가요. 네, 내려가요. 일반적인 예. 그 스털링이 아닌 그냥 뮤직맨의 정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94에서 96, 97 뭐 이 정도 네. 사이인데 98이면 이거 머리 엄청 큰 겁니다. 전장 98cm, 네. 무게 3.13kg, 두께가 37+2mm 나오고요. 12플랫 뒤뚤레가 76이 나오네요. 바디는 포플라입니다. 어우, 좋아요. 네, 네 개는 하드 메이플, 그리고 지판이 메이플 위에 메이플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오, 그러네요. 이건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뒤쪽에 네. 스컹크 라인이 없죠, 예초에. 네, 아예 없습니다. 네,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너트 너비는 42mm, 지판은 메이플, 네, 네, 빈티지 크림 메이플,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블랙에는 로렐이 올라가는 모델도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12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프렛은 22 내로우 프렛에 픽업이 험싱싱, 컨트롤 원 볼륨 원톤, 그리고 폴크럼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스펙 살펴봤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픽업 구성에서부터 사이즈 뭐 다양한 표현력부터 해서 엔트리급 기타로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럴 리가 없는데. 그렇죠. 애매하. 그러니까 사실 뭐 그것도 애매하다 할 건 아니지만 네. 우리 그 왜 국산 엔트리급 기타로 유명한 여러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들이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20만 원대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거기다 10만 원만 더 보태면 네. 살 수 있는 거면은 이걸로 가는 것도 꽤나 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스털링 바이 뮤직맨 CT30HSS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인데 지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이거. 예스! 389,000원. 예.
뭐야? 뭐야 이게? 미드 피커이고요. 험버커고요. 아니 밸런스 굉장히 좋은데요. 가변성도 이럴 리가? 가변성도 무난하고 밸런스 아주 좋고요. 예, 싱글 소프트 다시 마살. 해프톤 훌륭하고요. 아니 이걸 38만 9천원에 내놓으면 다른 기타들은 뭐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이건 끝난 건데 이거. 야 이거 큰일이네요. 예. 팬더의 레드락이. 시원시원하게 잘 먹는데요 개인으로. 큰일 났다. 네 마샬. 마샬 개인 팔에다 놓고 쳐볼게요. 네. 이 큰일 났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나올지. 와. 이야. 한번더 야 끝판왕이다. 야, 끝판왕. 큰일 났네요. 야 큰일 났네요. 가성비 진짜 대박이네요 이거. 아니 개인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먹고 뭔가 싼 소리나 해상도 떨어지는 소리 밸런스 안 맞는 느낌 그런 거 없어요. 단점 찾기가 굉장히 힘든 기타입니다. 그리고 38만 9천원 이거는 기타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기타 가져갈 수 있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년 안에 자기 실력이 기타를 뛰어넘기 힘들걸요. 예. 이 정도면. 아니 보통 이렇게 좀 적당히 만들잖아요. 예. 제대로 만들었어요. 다섯 개 남았고. 아니 난 이상하네. 약간 야 이거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연하기 전에 네. 지름평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가격 책정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사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만면하기 전에. 아니 도대체 이게 이 가격이면은 다른 기타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CT30HSS 충격적인 퀄리티의 네. 네, 38만 9천원짜리 기타를 봤습니다. 네. 우와, 자 그러면 반주 더 기가 막히겠죠 뭐. 잘 들어봤습니다. 큰일 났는데? 좋네요 소리. 이거 어떻게 하죠? 뭐 나무랄 데가 없고 이거 왜 가격은 38만 원. 38만 9천원 희한하네.
요거는 우리가 막 쉑터, 아이바니즈, 뭐 팬더 하이브리드 이런 거에 정신 팔렸을 때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요즘 시급이면은 열심히 하면 일주일이면은 뭐 사요, 네, 그냥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사고도 남는 기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 아, CT30HSS 충격적인 사운드 퀄리티 잘 들어봤습니다. 와, 정말 좋아요. 진짜 좋다 이거. 아직까지 뭐 사운드적으로 아 이게 뭐 저가형이니까 그래도 뭐 가격치고 좋고 해상도는 좀 떨어져 이런 말씀 드릴 포인트도 없을 없어요. 정도로 그냥 예. 좋은 소리가 나네요. 예. 어, 되게 막 예, 혼란스러운 밸런스의 기타입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423화 2018ES335 빅 블락 레트로 모델이었는데요. 아하, 네, 여기에 이쁩니다. 어, 새롭게 등장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기마무게. 김아무개가 뭘까요? 김아무개죠. 김아무개, 김아무개. 네, 김아무개 이렇게 주셨습니다. 김아무개 기타도 좋고 은총님도 훌륭하시네요. 잘 봤습니다. 한줄평 흰밥은 한식이든 일식이든 중식이든 다 잘 어울리지. 그렇죠. 이렇게 주셨네요. 네, 흰밥 같은 기타 이렇게 한줄평 주신 김아무개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뭐 지름평과 섞어서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끝판왕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T30HSS 저는 어 이 가격이 워낙에 말이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한줄평 드릴게요. 어 의료보험이 적용된 CT 이렇게 그럴까요? 거의 누가 좀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약간 보험에서 장인가? 네, 오랜만에 작물 논란이 나오고 예. 있는 지금 그런 가격대입니다. 아 충격적이네요. 네 점수 드릴게요. 공장에서 직접 빼왔나? 공장 직송. 네. 이 괜히 이름이 단검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내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를 믿고 저 한번 쏘겠습니다. 자 네. 점수 몇 되면? 저랑 19.5. 19.5 나왔어요. 19.5. 네 충격의 가성비. 충격에 가까운 기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CT. 이야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무릎도 안 좋은데 이렇게 중요한 그러게요. 게, 네. 오랜만에 스탈링 어 반갑네 이랬는데 반갑게 슬쩍 나타났다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가네요. 네, 다음 시간에 싱싱싱도 뭐 무난하겠죠. 뭐 그렇겠죠. 이 퀄리티가 나오겠죠. 여기서 트러스를 조정하는데 이게 30몇만 원에 그 38만 9천 원에 시스템과 뭐 메커니즘도 예. 아주 잘 뽑아냈고요. 어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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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 이해할 수가 네 이거 뭐 10점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타였어요. 네, 네 CT30HSS 오늘 10점이 나와서 선생님이 결국 일어나셔야 돼서 스탠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애초에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스탠드를 꺼내 놓을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야 원 그렇습니다. 이제 놓으시죠. 예 놔야죠 뭐. 네. 뭐. 아 오랜만에 일어나네 이거 진짜. 해다가 자 아유 진짜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유 오랜만이다. 아유 빨리.